한 무리의 아이들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느새 날은 어두워지고 아이들이 도착한 곳에는 버려진 폐가가 있습니다. 폐가 앞에서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시작하는데 노이와 사이는 폐가 안으로 숨기로 합니다. 사이가 들어선 곳에는 괴짝이 하나 있었는데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흘러 사이는 간호사의 꿈을 가진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고 저드는 그런 사이를 짝사랑 중이었죠. 방콕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의사들은 모두 지원을 나간 상태라 사이는 홀로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괴담 이야기를 하는 아주머니. 플라슈에는 머리만 있는 악령으로 동물들을 잡아먹는다고 알려졌죠. 하지만 괴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실제로 가축들이 죽어나갔고 마을에서는 자경단까지 만들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당부대로 창문을 꼭 닫고 잠에 드는 사이. 알 수 없는 꿈을 꾸는데 침대는 피로 젖어 있었고 창문은 열려 있습니다. 통증의 가슴팍을 살펴보는데 정체불명의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신체 변화와 꿈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 사이는 괴짝이 있던 폐가로 향합니다. 그때 멀리서 보이는 불빛. 웬 남자가 홀로 서 있는데 어렸을 때 방콕으로 이사를 갔던 노이입니다. 노이! 사이! 반가움도 잠시 남자 무리들이 나타나는데요. 자신들을 크라수의 사냥꾼들이라고 소개했죠. 몸을 곳을 제공해주면 대신 크라스웨이를 잡아주겠다는 무리들. 이들을 데려온 것은 노이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마을에 크라스웨이가 있다고 했던 것이었죠. 노이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이. 방콕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돌아가신 노이의 부모님. 그래서 노이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친구들은 그런 노이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사이. 오늘도 악몽을 꾼 듯한데요. 이번엔 피를 토합니다. 침대는 또다시 피로 젖어 있었고 가슴팍에 붉은 자국은 더 커져 있었죠. 마을에서는 소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동물이 물어 뜯은 듯한 소. 내장을 파먹은 듯 헤집어져 있었죠. 사이. 가스라 노이. 만 아자 벤 사트바가 다이. 라 쩌라. 가스 문 와이. 저드는 갑자기 크라수의 사냥꾼 무리에 들어갔는데요. 저들을 찾아간 사이와 노이. 날이 저물고 마을 순찰을 돌고 있는 사냥꾼들. 사이는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데요. 알 수 없는 환영이 떠오르며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갑자기 없어진 팅의 아기. 공중을 날아다니는 불빛을 향해 총을 쏘는데 다행히 아기는 무사합니다. 그 시각 의학도였던 노인은 크라스웨이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빠르게 날아가는 불빛을 보고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따라갑니다. 사인의 방 안으로 들어간 불빛. 노이가 본 것은 사이의 머리와 몸이 합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크라스웨이라는 걸 깨달은 사이 다음날 아침 노이가 머무는 병원으로 찾아가는데 이대로 노이는 떠난 걸까요? 사원에서 잠을 청했던 노이 그곳을 지키는 승려에게 크라스웨이에 대해 묻습니다. 그래서는 뭘 못하는 거야, 카이로. 와건 와픈 폭린 콩. 다픈 부잉. 다픈 부샤이. 그리고 강. 그땅 빙으로 하콘비 블랍만. 니코메시그스르타마다시나. 카우크콘티폼루자. 엔종치은에싱디따잉힌. 나타잉키트타마라이. 창문에 끈까지 묶어가며 잠가두는 사이. 이번 밤에도 어김없이 크라스웨이로 변신합니다. 로이는 사이의 방 밑에 닭을 놔두는데 닭을 가져가는 사이 다음날 떠난 줄만 알았던 로이가 있는 모습에 사이는 안도합니다. 매일 밤 로이가 가져다주는 닭을 먹고 사이는 더 이상 마을에 출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이는 사이를 치료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승려에게 신체 변이를 멈출 수 있는 약초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밤마다 약초를 찾으러 다니는 노이. 아픈 까우를 돌보던 사이를 찾아온 저드. 사이? 차를 건넵니다. 아마 또. 내가 그 이제 미카 라 강자이. 사이 유바니 빼또 롱글론 해 미칩나. 라왕 또 도에. 사이가 먹던 차를 마셔버린 까우. 그날 밤 까우는 크라스웨이로 변하고 맙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냥꾼들. 어, 맞는 놈. 어, 맞긴 니 이건. 두목 타드는 발표 명령을 내립니다. 발표! 까우의 심장을 뜯어내고 웃어대는 타드. 어린 까우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타드는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이는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사이와 노이는 크라스웨이로 변할 때마다 보이는 폐가에 가보기로 합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숲 안쪽으로 걸어가는 사이. 밝게 반짝이는 약초를 발견합니다. 약초의 열매를 먹어보는데 이제 사이의 신체 증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쁨에 서로를 바라보던 둘은 입을 맞추는데 그 모습을 사냥꾼들이 발견합니다. 질투심에 화가 난 저드는 노이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사이는 폐가로 숨습니다. 괴짝을 보자 잃어버린 기억이 떠오른 사이. 이곳에서 사이는 크라스웨이에 전염됐던 것입니다. 이성을 잃은 사이는 사냥꾼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총을 쏘는 타드를 저드가 말립니다. 그 과정에서 저드는 부상을 입고 말죠. 다음날 사이는 열매들을 모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냥꾼들이 사이에 의해 죽었고 그 중에는 마을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사이의 집 앞까지 쳐들어가는데 이를 막아서는 사이의 아버지. 다행히 열매를 먹은 사이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ดแล้วพวกมันมาฉุดฉันไปที่กองคาราวานพวกมันพยายามข่มขืนฉันเจิดเข้ามาช่วยฉันแล้วพาฉันหนีออกมาพวกมันโกรธเลยลงมือทำลายมึงยอมรับเถอะว่ามึงเป็นกระสือกูไก่เจอทีกับตาไอ้ทัดแล้วพวกมันจะข่มขืนสายทุกคนแยกย้ายกันกลับบ้านเดี๋ยวเรื่องกระสือกูจัดการเองจิบุโร่ถูกราวันชอดีมึงกล้ามากนะที่หักหลังกู타드가흉측한모습으로등장해저들을물어버립니다사인은열매를먹으며매일밤을견뎌냈는데요열매가떨어져가자노이가다시열매를구하러가보지만이미타드가다태워버렸습니다도망치자고제안하는노이เราหนีไปพานครกันที่พานครอาจจะมีคนหาวิธีปลูกมันได้둘은다음날도망치기로하고사인을마지막으로저들을보러가는데마을의소가죽던밤사이가크라수에인걸알게된저들사냥꾼들에게혼동을주기위해일부러무리에들어간것이었습니다그러는동안사이와노이가가까워졌고일을지켜보기만해야했던저들은괴로웠죠덮고있던담요를내리는저들흉측하게변한얼굴이드러납니다타드가저들을문이후부터신체변화가시작됐던것이었죠저들은사이에게자신을떠나지말아달라고부탁합니다사이야징징은빠이다그런저들을안아주는사이그어떤말도해줄수가없습니다다음날마지막인사를하러승려를찾아간노이롱퍼갑봄말라승려는마지막으로크라수에와크라항에얽힌이야기를해줍니다เรื่องมันเริ่มต้นขึ้นเมื่อนางกระสือที่เป็นเมียของหัวหน้ากระหังดันแอบไปรักกับมนุษย์จนได้เสียกันแล้วตั้งท้องขึ้นแล้วทั้งสองก็พากันหนีไปอยู่ด้วยกันแต่สุดท้ายกระหังมันก็ติดตามจนพบแล้วฆ่าผู้ชายคนนั้นทิ้งส่วนนางกระสือก็ถูกกระหังมันฆ่าแล้วควักหัวใจออกมาทำลายทิ้งให้สะสมกับที่มันเคยโดนทำลายหัวใจความแค้นของมันตกทอดจากรุ่นสู่รุ่นนับแต่นั้นเป็นต้นมามันจะต้องตามทำลายหัวใจของกระสือทุกตัวคราสุเอเก้비정상적으로많은적개심을갖고있던타드가바로크라앙이었던것이었죠도망칠준비를하는사이나의아버지는사이를끌고어디론가가는데그곳은마을사람들이다함께모여영상을보는자리였죠사이를기다리던노이는극심한고통을겪게되고사이역시신체변화를겪게됩니다크라수에로변한사이크라수에의원망이가득했던마을사람들은사이의몸을공격하기시작합니다한편크라앙으로변한저드는사이의머리를낚아채는데아야난사이노이뭔가함을아이사이노이타드가나타나자그를공격하기시작합니다저드의심장을움켜쥔타드저드는그렇게숨을거두고말죠난도질당한사이의몸노이는사이를데리고사람들을피해달려가기시작하는데승려의도움으로최후를맞는타드เอ็งวิ่งข้ามป่าหลังโคกไปเอ็งข้ามไปจะเป็นฝั่งพระนครโนอีนั้นไซว่ามาลุ떠나기위해강으로향합니다강에도착한노이ไซไซอีกนิดเดียวนะไซข้ามฝั่งไปก็ถึงพระนครแล้วนะไซจะต้องอายนะไซก็อายแล้ว사이는자신의몸을보고살아날가능성이없다고생각하는데살짝하이러나살짝하이러나
เดี๋ยวเราจะรักษาสายเองนะสายมาจิมากอินมาชุมเลยนานุนุนทูลซาอิ는배의줄을끊고노이를홀로떠나보냅니다총을맞는사이마을사람들이여기까지쫓아온곳입니다그렇게사이는행복했던기억들을떠올리며숨을거둡니다ไว้สงครามสงบอ่ะเราสามคนไปพระนครกันนะเดี๋ยวเราพาเที่ยวเองเอาดีกูอยากไปสัญญานะสัญญา지금까지태국의영화귀수동화였는데요생소한크라수에라는소재를이용한것이신선했습니다크라수에는실제로태국에서전해지는기괴한모습의악령으로낮에는사람이지만밤이되면머리와몸이분리되어장기기간을늘어뜨린채사냥을한다고합니다이때붉은빛을내며돌아다니기때문에공중에불빛만떠다니는것처럼보인다고하죠자신의의지가아닌사건으로크라수에가된꿈많은소녀사이그런사이를위해같이아파하며다시사람이되는방법을찾으려했던노이짝사랑하는사이를위해모든걸바친저들안타까운세사람의첫사랑이야기가가슴아팠는데요첫사랑은원래아프다지만이들의이야기는후반부에눈물한바가지흘리게했습니다지금까지영화리뷰소녀영리소였습니다감사합니다